생김새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지. 그러면 연예인을 꼽자면 살짝 남주요? 아, 네. 비. 비요, 비요. 비요, 비. 비죠, 그 네. 레인. 네. 5분 안에 선택해주세요. 5초 안에 말씀해주세요. 3초 안에 닦고 있다가 누르지 15. 마세요. 저는 김희철 같은 마인드라서 확실한 여사친이 있다.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이수정이고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된 계기는 봄이 되고 나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 명 선택 1분. 죄송합니다. 나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26살 박진우라고 합니다. 이상형에 더 가까운 사람 5분. 동물로 표현을 하자면 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좀 진하게 생긴 그런 타입. 저는 약간 진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정가요? 이러지 않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22살 주현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어필 시간 드릴게요. 저는 일단 키가 186이고요. 그리고 지금 모델 일이랑 이제 연기 쪽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옷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의류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만날 때마다 이제 좀 색다른 느낌의 그런 룩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박래찬이라고 합니다. 아, 목소리 더 마음에 드는 사람 5분. 진짜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네, 저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합니다. 현재 나이는 22살이고요. 키는 187이에요. 몸무게는 지금 한 70 정도 나가고 직업은 패션 모델이랑 쇼핑몰 운영이랑 브랜드 런칭을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으로 인플루언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저는 좀 꿀리지만 186 정도 되고 몸무게도 70 정도 됩니다. 되게 비슷하시네요, 두 분이. 안녕하세요를 좀 더 크게. 안녕하세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담당하시는 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한민규라고 하고 키는 좀 아담하지만 마음만큼은 큰 그런 사람입니다. 네. 연애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사람 3분. 평소 여자친구 만나시면 얼마나 만나시는지 일주일에. 저는 최대한 매일 만나는 거를 추구하는 성격이에요. 많이 보고 많이 알아가야지 더 오래 연애를 하고 확실한 연애를 할 수 있지 않나?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래서 각자 생활도 있고. 연락에 많이 집착하는 편인지. 근데 저부터 말해도 되나요? 저는 이제 연락 같은 거는 잘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네. 약간 저 말하겠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핸드폰을 못 볼 경우에는 못 한다고 말을 하고 웬만하면은 잠들기 전까지는 계속 1분 안에 항상 답장을 하는 성격이고요. 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연락을 잘하는 남자친구가 좋아요. 아, 네. 죄송해요. 다행이다. 저는 연락을 안 하는 여자친구가 좋아요. 아, 잘 됐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23살이고 이름은 이진성이라고 하고 사는 곳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3살이고
인천 살고 있어요. 진짜요? 남녀관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시오. 3분. 각자 남자분과 여자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여성분이 조금 더 약하신 그런 사회적 이미지가 있으니까 좀 남자가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것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음을 좀 다른 거니, 다른 생물이니까, 아니 다른 생물이 아니라 다른 생물이 아니고 다르잖아요. 말할 때 말투나 뭐 느낌이 이분이 더 괜찮았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26살 김지섭이고요. 인플루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필할 수 있는 어필 포인트를 조금 말하는 게 좋다고 해서 키가 184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더 마음에 드는 고백 멘트를 고르시오. 5분. 이게 고백 멘트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고백 멘트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아쉽게도 상남자 스타일은 아니라서 이게 좀 내가 너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 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대되네요. 여성분께 설명을 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너와 만나고 싶어졌고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 관계를 이어나가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저 추가적으로 조금 빨리요! 어쩌죠? 약간 설명을 해요. 이제 우리가 썸보다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끝났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궁금한데 제가 연하보다는 연상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한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25살, 26살이고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이민준입니다. 박현범이라고 합니다. 남성입니다. 아, 성함은 비밀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SNS 많이 하세요? 인스타그램으로 가끔씩 광고도 받고 있고. SNS를 잘 안 해가지고. 자기의 생김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만족하고요. 얼굴은 그렇게 만족을 못하는 편입니다. 약간 손동훈 닮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듣습니다. 뭐 네. 많이 이렇게 하신다면은 저도 같이 동참해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야? 자기 인생관을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약간 지금 서른 전까지 계획을 욜로로 좀 잡았거든요. 그때 당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면서 즐겁게 좀 살아보자.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너무 달라가지고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최종 선택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 봤지만 뭔가 제일 끌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마다 생각이 다 너무 잘 맞으셔서 최종 선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기신 분도 되게 많았는데. 반갑습니다. 와, 너무 어색해. 얼굴 안 볼 때는 조금 더. 본인의 이상형은 뭐예요? 저는 약간 섹시하게 생긴 스타일을 좋아하고 그냥 자기 개성 있게 입으시는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어울리게. 가치관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공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좋아요. 제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저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본인의 얘기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잘생기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분들을 보내고 나서도 괜찮으신지. 저는 만족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